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은 시화방조제를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맑은 날이 아니라서 조금 흐리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석양이 선명하게 비춰줍니다. 시화방조제를 건너면은 대부도입니다. 오늘은 대부도에 몇 개 남지 않은 노지 캠핑장을 찾아서 갑니다.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이 한 5-6대 정도의 차량이 캠핑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아, 여기 다 들어왔는가 봅니다. 아, 여기에서 지금 오늘의 목적지로 들어갑니다. 여기 람사르 습지 상동 갯벌인데 여기에 아마 차는 못 들어가고 바닷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지금 여기 대부도 상동 갯벌 습지 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서 조금 날씨가 춥네요. 오늘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제가 자리를 일단 잡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경찰 아저씨들도 와 있네요. 아, 영하가 11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네요. 오늘은 일단 그 뭘 좀 시켰습니다. 제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푸짐합니다. 요거는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과메기. 야채가 많고 과메기는 얼마 안 되네요. 요거 하나가 꽁치 반 마리입니다. 꽁치 한 몇 마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봄동이라고 합니까? 봄동이 제일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봄동이 한번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봄동에다가 요걸 한 그래도 한 처음이니까 한 두 개 정도는 올려놓고 마늘하고 고추하고 파하고 또 이것도 넣어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김에다가 다시마고 해초라 그럽니까 이거? 바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올려보고 야, 김은 또 김대로의 맛이 또 따로 있습니다. 블루베리. 오늘 여기에 지금까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캠핑한 사람이 오늘 워낙 춥다고 하니까 다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메기가 뭐 항상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2월, 1월, 2월 이럴 때 추울 때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아마 음식인 것 같습니다. 아마 포항하고 영덕 이쪽에 동해안 바닷가에서 아마 많이 생산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이걸 한 세트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한 번 정도는 먹을 만합니다. 다시마 자체가 크니까 다시마만 먹어도 되겠네. 싸서 이번에는 이제 배추에 한번 싸 먹어볼까요? 북어국이 당기네요. 처음에는 여기 가메기 양이 얼마 안 돼서 조금밖에 안 주면서 야채는 왜 이렇게 많이 주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가메기에 보니까 여기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먹지를 못하겠네요. 기름기가 많아서 속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깜깜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밤에 이제 막 물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렇게 나홀로 사박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물에 스프 먼저 풀고 밖에는 바람이 쌩쌩 붑니다. 오늘은 밥보다 라면이 훨씬 더 맛있네요. 아까 좀 느끼하던 게 이 라면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장어도 기름기가 많아서 그렇게 많이 못 먹듯이 가물기도 기름기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못 먹겠네요.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니까 바람도 잦아들고 좀 따뜻해졌습니다. 바깥에는 지금 아침에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날씨도 굉장히 춥습니다.